오늘부터는 이제 내기를 시작할 겁니다. 내기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요점만 하지만 그냥 대강대강 하지 않고요. 한번 할때 확실하게 하면서 내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이 BC 1436년 유대식 달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고 나서 1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인들에게 요구하면 애굽인들이 너희에게 다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성경은 430년 노예 생활에 우리가 말하면 보상이 보상.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학대해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한 번의 보상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편에 보니까 비틀거리는 지파가 한 지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날은 1월 15일 아침에 출발한. 그래서 여러분들 무교절이라는 것이 절은 잊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날 지내지만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로 지냈거든요. 무교절 이 말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후손들이 7일 동안 체험하자, 잊지 말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날 라암셋을 출발해서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1월 15일날 출발하죠. 3월 1일날 도착합니다. 그럼 45일 걸린 거예요. 초하루 날, 3월 1일 초하루 날 도착해요. 시내산에. 그래서 45일, 3월 1일부터 3월 1일. 자, 니산월 1월 15일날 출발해서 3월 1일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언제 출발하냐면 출애굽 한지 2년째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3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있었던 기간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거예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뭘 줬습니까? 모세가 여덟 번 시내산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5절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여 가지를 줍니다.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요. 설계 주십니다. 설계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언제 완공했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 이때가 BC 1445년이에요. 왜 BC 1445년을 기록했냐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날 완공이 됩니다. 자, 완공이 돼요. 그리고 언제 출발합니까? 2월 20일 날 출발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럼 민수기 1장은 언제 시작됩니까? 2월 1일부터 시작돼요. 1월 1일부터. 1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예요. 2월 1일. 그리고 출발은 2월 20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 언제 기록됐냐면, 성막이 어떻게 하죠?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되고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50일 동안, 50일 기간에 기록된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50일. 성막이 완공된 2년 1월 1일서부터 출발, 시내산을 출발 2월 20일 기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냐면, 자, 성막이 아까 얘기했죠. BC 1445년 출애굽 2년 1월 1일.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 아닙니까? 뭐랍니까?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곡 회막을 세우고 첫째 날 1월 1일. 더 구체적으로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년째 첫째 날 1월 곧 그날 초하루 1월 1일 성막이 완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세상 천막과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천막과 비교되는 게 뭐냐고요. 아니, 이것도 천막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거하는 곳이 천막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천막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막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걸 해서 민수기 7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자, 민수기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딱딱 시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님을 나중에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습니다. 출애굽이 2년 1월 1일 이제 장막을 끝냈어요. 이때는 장막이라고 써요. 장막 텐트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 장막이 성막이 되어야 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 장막이 성막이 되어야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 거리귀 구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름을 바르면 이제 어떻게 그것이 거룩히 영임을 받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등유와 관유가 있어요. 등유는 감람유를 순수한 감람유를 짠 거예요. 이거는 등대 일곱 잔에 불을 비치는 기름이에요. 등유. 관유는 뭐냐면 관으면 세상적으로 쓰여지면 안 돼. 관유는 철저히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 거룩히 영을 받았다. 이 관유예요. 네 가지의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인데 관유는 용도가 어떤 용도 쓰냐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관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했을 때 참기름, 콩기름 많잖아요. 그 기름이 아니라 관유. 관유는 구별됐다는 의미로만 써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장 왕한테만 임명할 때 관유를 써요. 그리고 한 번 관유가 써진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장막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 이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발랐다 이거예요. 이제는 장막이 아니라 성막이에요. 그 용도를 한번 쓰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관유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만 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이 관유예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거든요. 이때 관유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시행한 분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바름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막이 된 거예요.
그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전에는 죄를 져도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근데 율법을 통해, 아, 이게 죄구나. 깨달은 거예요. 죄가,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어. 너는 죽어. 이걸 정죄하는 거야.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막 안으로 가. 성막 안에서 죄를 속해야 돼. 그 성막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여기지 않잖아.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거든. 근데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남의 그 훔치는 거, 남을 죽이는 거,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이 임하니까 그게 죄구나. 그러니까 죄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정지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오니까 아무 데서나 죄사함 받지 말고 이 성막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는 국가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기준이 달라요. 모슬렘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 달랍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술도 먹지 않아요. 술도 판매 안 됩니다. 정통 모슬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술을 판매하면 안 돼요. 아니, 여자를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모슬렘 코란에 나와 있는데. 죄는 다 달라 기준이. 싱가포르는 껌을 뱉으면 죄예요. 우리는 껌 뱉어 죄 아닙니다. 모슬렘에서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잣대가 봐야 돼.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은 뭐랍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살면 죄의 대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으면 죄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속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아무도 하면 안 되고 성막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어야지. 제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의 핵심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제멋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이 세워진 그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사법을 정한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의 제사법.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제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민, 거룩한 성을 쓰고 성민이 살아가야 될 법을 레위기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말은 전도자의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기록 기간이 성막이 완공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날까지 기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한 달이 한 달. 1월 1일부터 떠난 날이 22일이지만 민수기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기록한 것은 출애굽한 성막이 완공된 1월 1일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 2월 1일. 다른 말하면 한 달 기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한 달 기간에.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5대 제사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아무 데서나 죄삼 받으면 안 되고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다섯 가지의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요. 특별히 1장에 나온 번제, 2장의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이 속자는 갚을 속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갚는 제사법이야. 그리고 번제하고 소제는요, 이것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정말로 지금 말한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대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제사법이 이제 번제하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법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란 말, 다른 말하면 성경 읽어보면 낙헌제라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절대 헌신이야. 지금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자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싶지 않아. 세상에 끌려 살고 싶지 않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치여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아.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육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약속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짐하고 결단하면 이것은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에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속하는 의식이다. 이건 절대적이야.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필수가 있고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잖아요.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이 번제는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짐하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갖고 와요. 그 재물도 아무 재물도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과 받지 않은 재물이 있어요. 받으시는 재물은 두 종류가 합격이 돼야 돼. 첫 번째는 대세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 그러니까 돼지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세김질 안 하잖아요. 대세김질 할 수 있는 짐승은 소하고 뭡니까? 염소하고 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재물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갖고 오든지 양을 갖고 염소를 갖고 오든지 그것도 없어. 비둘기도 집비둘기를 키우는데 집비둘기를 가두는데 집비둘기도 없어. 그럼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절대 헌신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절대 헌신을 원하는 사람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번제는 앞에서 해야 돼, 반드시. 첫 번째는 재물을 갖고 옵니다.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산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를 잡아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 내 가져온 재물에 안수한다는 건 정가되는 거예요. 정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는 거예요. 잡고 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성막 회막 그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은 제사장 몫이야. 나머지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마지막까지 그 쇠꼬챙이로 그 찔러서 덩어리가 만져지 않을 정도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태워드린다는 건 화제를 화제. 제사법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만, 그러나 제사 드리는 방법은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화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절대 헌신. 하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남은 가죽, 가죽을 벗기는 거는 번제밖에 없어요. 가죽을 벗긴 거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 몫입니다. 완전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헌신.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하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냄새를 맡으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완전 헌신을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것은 그 희생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예요. 소제는 유일하게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 피를 드리지 않는 제사법이 소제입니다. 소제예요. 피가 없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소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설병하고 똑같아요. 진설병 있죠? 진설병 드는 게 똑같아요. 밀을 갖고 오잖아요. 밀을 갖고 옵니다. 밀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찧어요. 그래서 막 갑니다. 그 제사장이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 아무 기름 넣으면 안 돼. 감람유. 그리고 소금을 넣어요. 그 다음에 유황. 진설병에도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와 또 소금과 기름으로 해서 마지막에 유황을 놔두죠. 마찬가지로 이 소제 재료는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발라요. 그러니까 소제, 유황은 아주 좋은 향기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는 건 변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성경에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을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소금 언약 표현법이거든요. 소금은 변하지 않듯이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요, 뭘 상징합니까? 밀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찌어야 되잖아요.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몸이 어떻게 해요? 미리 고운 가루로 되듯이 그 몸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 당하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온몸에 피가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성립되듯이 미리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과정을 겪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소제예요. 소제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소금과 기름과 유황으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화덕에 구운 소제, 화덕에 우리가 말하면 화덕 있죠. 고기 그 구울 때 먹은 화덕에 굽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화덕에 굽는 방법. 번철, 우리가 말하는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면 돼. 번철에
빈대떡 하듯이 하는 방법, 또 뭡니까? 소대 삶아서 드리는 방법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재로 만든 이 떡을 볼 때 우리가 보면 무교병하고 똑같아요.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병. 병은 떡병이죠. 떡병. 떡이에요. 떡.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 포도주를 먹고 또 성찬과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먹듯이 여기서 말하는 병은 떡병이라 떡이야, 떡.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고 무교정병은 누룩을 넣지 떡인데 더 가늘게 만든 게 무교정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월 14일 피 바르고 1월 15일 정오에 하나님이 내려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아침에 떠납니다. 떠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게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기름을 넣어서 바로 묻혀갖고 가슴에 넣거든. 그게 무교전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전병. 이걸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도 우리가 말하면 떡이야, 떡. 떡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냐면 성경의 누룩은요. 죄 전염성을 얘기하잖아요.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게 부풀려서 발효되는 것처럼 죄는요 머물러 있지 않고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 당시에 누룩은요 거지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상징했거든.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 꿀은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맛있는 빵이 뭡니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해갖고선 거기다가 설탕, 꿀을 넣어야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소재나 진설병은 절대 넣지 말 것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지만 꿀은 뭡니까? 달잖아요. 달콤함, 즉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음료와 같아요.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과 접촉하면 왜 접촉합니까? 왜 접촉해요? 다니까 접촉하는 거예요. 꿀처럼 다니까 세상에 접촉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으니까 시대가 이제 프림 시대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꿀처럼 굉장히 달콤해요. 카네이시처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접촉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손해를 보도 세상과 접촉된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 방법은 뭡니까? 세 가지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화덕에 굽든지 번철에 후라이팬에 우리가 빈대떡을 해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이 소재는 아무나 먹으면 드면 안 돼. 자, 번철로 하든지 화덕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 삶아서 드리면 이 소재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었다. 어디서 아무데서 먹으면 안 돼. 레위기 7장에 보니까 성막들 안에서 먹어야 돼. 진설병과 똑같죠? 진설병도 안식일에 한 번씩 12개의 떡이 교체됩니다. 떡이 거의 90cm, 1m 되는 엄청 큰 떡이 12떡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교체돼요. 그러면 거의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꿀도 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일주일 지내면 딱딱해요. 딱딱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 딱딱한 굳어버린 그 떡을 성막들에서 누가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소재나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금 말하면 주의 종들, 제사장, 말씀의 사역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꿀처럼 달콤하더라도 거기에 접촉하지 말고 말씀이 딱딱할 수 있어요. 왜 딱딱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가 그래. 영적인 말씀이.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안 맞아요. 우리 경험과 안 맞아.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의한 너희들아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고 했거든. 고치지 말고 버리고 나오라. 말씀은 성경은요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라. 세상은
왜 우리가 세상에 갑니까? 너무 맞아. 창세기 3장에 죄악된 성품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꿀이야, 꿀. 그래서 쉽게 접촉하는데, 말씀은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들 향해서 성막들에서 먹으라 이거야. 딱딱해도 먹으라 이거야. 명령이거든요. 그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하고 소제는 완전 헌신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제사법이 번제와 뭡니까? 소제야.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목하게 살기 위한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나중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못하는 게 죄거든, 죄요. 창세기 3장에 가장 중요한 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됐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비유해요. 이 화목제도요, 가정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염소로 드리든지 형편에 따라 들려요. 그 화목제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제자, 이 예물을 드린 자에게는 그 몫이 돌아가. 다른 말하면 번제나 소제는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목이 있고 드린 사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다. 화목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빠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드린 사람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종류가 뭐냐? 자, 감사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제잖아요. 서원제. 내가 서원을 했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제. 다른 말하면 자원제. 같은 말이 낙헌제.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선택. 세 종류가 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예요. 이 화목제는. 다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자원제 같은 말이 낙헌제라. 이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와 소제는 절대적 헌신을 얘기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법이고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제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이야.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이 화목제가 끝나면 드린 사람도 드린 재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목제가 왜 필요한가? 성경의 신약성경은 끊임없이 화목제를 강조하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창세기 3장으로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제사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정가된다고 그랬죠. 회막물에서 잡을 것입니다. 근데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 있어요. 자, 번제는 다 드렸잖아요. 가족 외에는.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었거든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를 드렸다. 그러면 소에서 어떤 부분을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이야. 기름. 기름이 어디 있어요? 내장에 덮인 기름. 기름. 그 다음에 내장 주변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과 그 허리 주변에, 허리 기름 많죠? 여러분, 기름이 어디 제일 많아요, 여러분의? 허리 많죠? 배 나온 분들, 허리에 다 기름이 있어요. 성경은 콩팥과, 그러니까 간 주변과 허리 주변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에 쌓여 있는 기름,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왜 그러냐면요, 짐승에서 그 짐승이 마른 짐승이 있고 살찐 짐승이 있잖아요. 살이 쪘다. 주인이 그 짐승을 잘 관리해갖고 살이 쪘을 때는 기름이 많, 살찐 짐승의 표현이 기름이 많거든요. 이게 잘 살찐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는 기름을 다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름 드리는 거예요.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내장 주변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커플, 간에 어떻게 덮인, 여러분 그 내장 간에 기름 많죠?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면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살찌게 하는 게 뭐냐? 부와 번영의 상징인 게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지면 안 돼.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짐승이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태워 드릴 때 기름만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인간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몸 안에 있을 땐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가 몸 밖에 남았을 때는 저주라. 절대로 피채, 기름채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 피와 기름은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 있고 당시 이방인들은요. 이 짐승의 피를 산채로 마시고 기름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풍속에 답습하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있고 이 피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래서 기름과 피는 인간이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부분이 기름이에요. 기름. 항상 제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헌신자, 이 예물을 드린 자의 몫이 있거든요. 번제와 번제는 가죽 외에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잖아요. 그게 번제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그 다음에 이걸 드린 자의 몫이 있었다고. 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기름만 드리면 돼. 그리고 제사장의 목이 있다고. 제사장이 돌아갈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사법은 자 소제가 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 방법. 그 다섯 가지의 제물을요 여러분들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법이 있다고 태워 드리는 거 이거는. 그리고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제는 뭐냐면 이 요제는요. 대부분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때 자, 화목제 중 기름을 다 태우고 제사장 목 있잖아요. 제사장 목을 때 그걸 위 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이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때 하나 앞에 먼저 드리잖아요. 가슴 부분. 특별히 요제에서 송아지를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슴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슴 부분 있잖아요. 닭가슴살 이제 가슴 부분을 해서 이걸 요제로 드려요.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이 가슴 부분 요제로 드린 건 제사장의 목이야. 또 하나는 거제는 뭐냐면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다시 내리는 겁니다. 우편 뒷다리. 송아지 우편 뒷다리는 어떻게 해요? 거제로 드려. 하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목이야.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짐승을 들었을 때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상 부분은 뭘 드립니까?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 그렇다고 고기를 갖고 와서 내장을 떼서 번제에 태우고 난 다음에 가슴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뗀 다음에 제사장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내려왔다는 건 그 헌제자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제 이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또 들었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목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엄청 많잖아요. 그것은 드린 자와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됐잖아요. 화목된 거야. 그럼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친교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제사법이에요.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가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그 자녀와 부모님은 늘 축제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 대신에 제사 방법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번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 태워드리는 거지. 소제, 속죄제, 속건 태워 화제, 요제, 요제하고 거제는 대부분 화목제 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같이 쏟아 부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헌신을 얘기한 거지. 전제. 이런 제사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기름이고 그리고 제사상 어떻게 해요?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 그것도 요제와 거제로 드린 거. 요제와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로 먼저 요제와 거제로 드린 다음에 내려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돼. 딴 거지 욕심내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사사기를 통해 타락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접촉되면 절대 십일조 안 하거든요. 십일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십일조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목이 있고 헌신자 드린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잔치하면서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레위기 1장, 2장, 3장까지 온 거예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이제 평민이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가 평민이 드리는 죄를 속하는 제사법이고 나머지 6장, 7장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인간이 이게 어떻게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묵상했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요하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하는 자녀로 이제는 세상에 머뭇거리며 세상의 흐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자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숙제와 정답을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고 통해 역사하심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